자, 그리고 마지막 개발자 코멘트가 달렸어요. 최근 클래스 밸런스와 관련하여 여러 모험가 분들로부터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모험가 분들께 좀 더 일찍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밸런스 패치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데이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밸런스 패치의 중요성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1월 건슬링어 업데이트 이후 세트 장비 클래스 연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밸런스 패치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밸런스 패치의 일정은 4월 14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조정해야 할 방향은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4월 14일 진행할 밸런스 패치의 가장 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단장 유물 장비 세트 효과 밸런스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군단장 유물 장비 세트는 클래스별 개성과 모험가분들의 플레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채용하고 적절한 세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 아이템이지만, 일부 세트 효과는 보편적인 전투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른 세트 효과 대비 과하게 높은 효율로 클래스 간 균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각 군단장 유물 세트가 개성을 유지하며 성능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사용성 개선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별 균형의 유물 세트 효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멸수저. 사멸수저라고 이제 사멸 세트를 끼게 되면은 백어택 또는 이제 뭐 이제 헤드어택 관련 직업들이 떡상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사멸을 끼게 되면은 뭐 이제 그냥 클래스로 예를 들어서 이제 리퍼가 특히 이제 백어택을 잡기 편한 뭐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스킬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멸수저에 해당하는 직업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특정 직업의 유물 세트가 적용되면 성능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밸런스 조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성능을 가진 클래스들의 밸런스를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즌1의 밸런스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몸과 여러분들께서 플레이하던 감성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향 평준화 패치를 몇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우스타크의 밸런스 패치는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였어요. 이제 어떤 직업이 특출나게 세다고 해서 그 직업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직업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직업 밸런스를 상향 평준화 시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밸런스 패치였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밸런스 패치는 그랬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상향 평준화 패치는 딜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했던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클래스 세트 효과가 상향 평준화되는 조정이 아닌 과한 성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향 조정 역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하향 조정 역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밸런스 패치가 2주 남았네요. 그러면은 2주 동안 로스트아크의 피바람이 불겠네요. 커뮤니티나 인게임에서. 자, 밸런스 패치는 항상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가 교차 검증해야 되는 클래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시간적 부담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클래스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키우시는 소중한 클래스라는 점을 기억하고 더욱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소중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 로우스타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이 메시지 코멘트에서 힌트가 있어요. 현재 밸런스 패치의 일정은 4월 14일 수요일 2주 뒤로 예정되어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조정해야 할 방향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래요. 정리가 끝난 상태니까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인게임에서 아무리 뭐 떠들어봤자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이래봤자 정리가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과도하게 열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래.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일단은 뭐 진짜 과한 성능을 발휘하는 클래스는 너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개발자 코멘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저 인식상 진짜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직업이 있죠. 같은 돈을 썼는데 어떤 특정 직업은 딜 포텐셜이 한 요 정도 높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같은 돈 썼는데 이거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보는 반감과 뭐 이제 일단 데미지 수치만 뜨는 거 봐도 좀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이 데미지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 들어요. 내 캐릭터 플레이하는 거랑 내가 더 스펙이 좀 더 높은데 이 직업은 뭐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이제 과한 성능이라는 뭐 이제 직업에 대해서 뭐 이제 리퍼가 지금
강력한 뭐 단두대 올라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더 이제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직업을 뭐 이제 너프하겠다 이런 말은 없지만 개발자 코멘트에 과한 성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하향 조정보다는 또 한 가지 더 말이 들어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각 직업별로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 이제 사전 작업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스킬에 대한 너무 이제 과도한 뭐 좀 이제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과한 성능을 가진 세트 효과나 직업 밸런스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하겠다, 하향 조정을 하겠다, 상향과 하향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간을 볼 것 같아요. 중간을 보고 너무 세다 싶으면 낮추고요, 너무 낮다 싶으면 올리겠죠. 그게 이제 이번 밸런스 패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일 동안에 이제 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요. 뭐 더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하겠죠.